SCP-080은 검은 형체라는 별칭처럼 물리적 질량이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검은색의 무언가인데요. 그래서인지 목격하는 사람마다 단순히 그림자부터 인간의 형상, 그리고 괴물의 모습 등등 전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인식하게 되며, 딱 하나 유일한 공통점은 이글거리는 하얀 눈을 가졌다는 점이랍니다. 이렇듯 특이한 외형만큼이나 080은 상당히 특이한 변칙성을 가지고 있는데, 녀석의 근처에 접근하거나 녀석을 관찰하려 시도하는 사람들은 묘한 불안감과 동시에 감시당한 듯한 기분을 느끼면서도 갑자기 미친 듯한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각성제를 먹은 사람조차도 080으로 인해 발생하는 졸음은 이겨낼 수 없을 정도이며, 결국 30분 정도가 지난 후에는 예외없이 강제적으로 렘 수면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후 잠든 사람은 080에 의해 조금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리거나, 몸은 사라지지 않더라도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이는 080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대상을 먹어치우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밝혀진 바 녀석에게 당한 대상을 되돌릴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답니다. 다만 어린이용 수면 등 수준의 빛보다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경우 녀석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기에 빛이 녀석이 유일한 약점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박사들은 아직까지 녀석의 정체나 인간을 먹어치우는 명확한 목적에 대해 밝혀내지 못했지만, 몇 가지 실험을 통해 녀석이 높은 확률로 자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 먼저 녀석과 접촉을 시도한 D계급은 왠지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긴 했지만, 080이 자신을 분명히 인식하고 한참 동안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증언한 것은 물론, 녀석은 실제로도 무지성으로 인간을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가령 인간을 먹어치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녀석에게 당한 사람은 단지 깊은 잠에 빠졌다가 멀쩡히 깨어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겁에 질려 080을 먼저 공격한 경우에는 신체가 잡아먹히진 않았지만 공격과 동시에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현재 080은 유클리드 등급을 부여받은 채로 가로 세로 4m 크기의 격리실에 격리 중이며, 작은 실수에도 공격당하거나 격리 실패가 발생할 수 있기에 연구부터 관리까지 꽤나 제약이 많은 편인데요. 먼저 직접적인 접근은 위험하기에 격리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암막커튼이 달린 관찰실을 통해 모든 연구 및 관찰이 진행되어야 하며, 출입 시 빛을 발산하는 모든 장치는 반입이 불가능하답니다. 또한 빛이 새어나와 격리 실패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커튼은 반드시 관찰실 문이 완전히 닫힌 후에만 열리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안전을 위해 30분 이상 관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만약 080이 물체 D나 R에 숨는 데 성공한다면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실험을 포함한 어떤 경우에라도 녀석을 가리거나 숨기는 행위는 절대 금지, 녀석이 은폐에 사용할 수 있는 물건 역시도 모조리 반입이 금지된 상태이며, 만약 이를 어길 시 즉시 부서 이동 등의 징계가 이루어진답니다. 다만 이 같은 철저한 격리 절차에도 불구하고 080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질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녀석을 담당하던 박사들이 하나같이 엄청난 악몽을 꾸기 시작한 뒤로, 가장 오랜 시간 080을 담당했던 박사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재단은 발빠른 조사를 통해 080을 30분 미만으로 관찰하더라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몽을 꾸게 만드는 변칙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 녀석의 격리를 맡은 모든 직원은 꾸밀기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만약 폭력적이거나 끔찍한 악몽을 연속적으로 꾸는 것이 확인된다면 즉시 심리검사를 실시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누군가가 녀석에게 먹히고 난 뒤에는 일시적으로 직원들의 악몽 빈도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기분 좋은 숙면을 취하게 된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얼마 전부터 한 달에 한 번 080에게 D계급을 먹여 직원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실행 중인데요. 여담으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드물게 080을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경우 녀석의 변칙적 효과에도 완전히 면역일 수 있다는 단서가 발견되면서, 이것이 녀석이 가진 변칙성의 메커니즘은 물론 정체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